중위소득을 가지고 세비를 받는 거가 만족스럽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 공복으로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은 당초 여기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집에 가져가는 돈만 좀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좌관 등 인력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비용들이 다 지급되고 있죠. 그리고 정치자금도 거둘 수 있죠. 저는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가요? 핵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권역별이라는 거 붙이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좀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지금 60 며칠 남은 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님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일단 경기의 시장을 서로 앞두고 방문한다는 것이 뭐 1번이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경기가 굉장히 비대해졌잖아요. 이 비대해진 것은 지금의 갖고 있는 행정구역으로는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재편이 경기에 계시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침은 서울 편입이라는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라든가 경기분도 이게 서로 양립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시민을 위한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의 그 지역별 그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정치라는 게 누구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뭐가 맞느냐, 뭘 추진해야 하느냐, 뭘 이룰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경기분도론을 많이 얘기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편입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 둘 다 경기의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민주당도 충분히 알 겁니다. 민주당도 이거 유예하고 싶을걸요? 지금 많은 그 서민들이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유예하고 싶을 겁니다. 명분이 필요했겠죠. 저희는 명분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정치는 협상의 예술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협상안이면은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로 저희와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총에서 그걸 관철을 못하시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민주당에 누구랑 정치를 해야 합니까?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5인 이상 이 소규모 사업자들의 문제는 사실 격차의 문제예요.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그런 식의 기본 입장에는 저는 100%가 아니라 10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사업장이나 이런 쪽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출 만한 자력과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52명만 사업자 등이 과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 격차를 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까? 노동자를 위한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52명만 사업자들은 사회적 강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격차를 인정하는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취지에는 민주당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의총에서 관철을 못 지키시네요. 그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협상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많은 서민들이 이 문제점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겁니다. 우리 정부 여당
이라는 강점을 잘 이해해 주셨네요. 저희는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재원을 보면 아 이건 뭐 그 거의 그 재원은 일본의 버블 시대 같이 뭐 일본 땅이 땅값 전부 다 미국 땅값보다 비쌌던 그 시대처럼 재원이 정말 무한정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철도를 지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좀 재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속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천을 수반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그리고 그 실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수원의 철도 지하화 같은 것은 상당 부분이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이거든요. 재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이 총선이라는 공간은 민의가 결집되는 공간이거든요.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전부가 아니라 어제 저희가 갔었던 것처럼 이 불합리한 격차를 만들어내는 동서로 나누고 이런 이 격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더 잘 알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의 후보들, 우리의 당에서 지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강한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대단히 영예롭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순서대로 해가지고 모든 어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서는 더 높은 급여를 받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예로운 직역이고 그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걸 방해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집에 가져가는 돈만 좀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좌관의 수가 보좌관 등 인력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비용들이 다 지급되고 있죠. 그리고 정치자금도 거둘 수 있죠. 여기서 집에 가져가는 순수히 집에 가져가는 급여성 돈을 우리 국민의 중위소득에 맞추겠다는 것이 그게 불이한 얘기인가요? 그중에 일부는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그렇게 된다면 돈 없는 사람은 정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 말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하위랑 최저임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중위소득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중위소득을 받는 대부분의 많은 상당수의 분들은 그럼 생활을 못하는 겁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건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위소득 가지고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위소득을 가지고 세비를 받는 거가 만족스럽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 그래서 이 국회 선량으로서의 공복으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은 당초 여기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건 싫으면 시집가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냥 논리적으로 앞뒤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고위직들의 직급을 낮추죠. 그래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거라 먼저 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자? 이건 그냥 싫으면 시집가 이런 정도의 단순한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정당 국공모 좀 개혁 먼저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그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성립할까요? 자, 제가 말하고 있는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나오는 이 정치개혁의 시리즈는 상당 부분 국회의원이라는 대표적인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 세계적으로 그게 기준에 맞지 않습니까?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어떤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때는 몇 가지 중요하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선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야를 쭉 치고 나가게 되면 나머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국고보조금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민생당이라든지 이런 이슈 잘못된 부분 그런 루프홀은 고쳐야 되지만 정치 자체를 이
공기로서 돈이 별도로 개인 돈이라든가 따로 돈 받아서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자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비를 국민의 중위소득에 맞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예전에 대선 자금 수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20여 년이 넘었지만 그때는 정말 만 원짜리로 수박 200억씩 갖다 쌓아놓고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국고보조 자체도 필요 없었고 그냥 막 썼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국고보조금도 있고 정치자금도 법에 따라 거둘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뿌려야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정도로 생활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좋은 정치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뭐 여러분도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기자님들한테 촌지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던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 돈 지금 그렇습니까? 돈 쓸 일이 많지 않아요. 그냥 좋은 정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누가 기자님 말씀 중위소득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뭐 저 이 실력 있는 사람이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 아니 제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중위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중위소득으로 나는 못 살겠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못 들었다고 막 전화를 하는 사람 그 홍익표 대표가 말하는 거예요? 홍익표 대표는 성동에 있다가 서초로 옮기셨죠. 그 성동이 누구 거였죠? 누구 지역구였죠? 임종석 아닙니까? 자기 대학 같이 있었던 그 운동권의 상징 임종석? 그 임종석에게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서초로 옮긴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0여 명의 명단은 다 뭡니까, 그럼?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다 운동권이 아닌 겁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70여 명이라는 되는 그런 분들이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공당에서 국회의원을 계속 몇 선씩 하는 것. 운동권 경력 없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잘못 옮기신 거 아닌가요? 설마 홍익표 대표가 정말 민주당에는 운동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홍익표 대표도 그렇고 전해드리면 믿기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저는 매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 대 모아서 추상적인 얘기하면서 말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제한 없이 말씀을 나누는 게 물론 이거를 통해서 제가 꺾여버릴 만한 리스크도 크죠. 말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당이 뭘 하려는지가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런 우리의 문답은 전혀 사전에 준비되거나 약속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이걸로 평가받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제 솔직한 생각이고 우리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즉각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가 말했던 부분을 다시 우리가 제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으면 뭐 수정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정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어기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국민의 어떤 그건 국민의 평가에 여러 가지 양태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